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78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유리는 부담족성을 죽여 없애고 산성은 부처도 없고 불법도 없고 열반도 없다고 망령되게 말하다가 산 몸둥이 그대로 모두 아비지옥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지옥은 정해진 곳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이 저마다 업보를 일으켜 각각 스스로 받는 것입니까?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리대왕 나옵니다. 유리왕이라고 해서 석가족을 멸망시킨 유리대왕과 천성비구로 말하여도 천성비구는 그 두 사람입니다. 유리왕은 바사이광의 아들이라요. 바사이왕이라고 사위국 나라 있죠. 그런데 유리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면은 원래 그 조웅의 조생이라요. 여자 조웅을 태어난 그 처녀를 바사이광이 왕비로 맞아들였죠. 어디 사냥하러 가고 어디 한참 더울 때 땀을 흘리고 그 과수원에 가는데 그 과수원에 아무도 없고 이 과수원 지키는 그 농장 밑에 여비가 있었어요. 그 여비가 이제 물을 갖다가 냉수를 잘 받쳤죠. 빨리 마실까봐 물 위에다가 나무 이파리를 한 두 개씩 거다 떠가지고 받쳤죠. 그래서 왜 그냥 물을 주지 나뭇잎을 왜 띄워서 주냐고 하니까 갈증이 심해서 한목에 마구 급하게 자시면은 물 자시고 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슬기로운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을 바사이왕이 알았죠.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처녀를 보니까 처녀가 굉장히 피부도 곱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해서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낳은 그 아들이 유리왕이라요. 유리왕인데 유리왕은 어떤 혐오를 갖고 석가족을 멸망하게 되었냐면은 유리왕이 어려서 이제 석가족이 사는 카필라 나라에 왔는데 그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카필라국에 오신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석가족들이 좋은 집을 아주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면은 영접하고 거기서 계시도록 집을 새로 마련했는데 아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지도 안 했고 개원식도 안 했어요. 그 집은. 그런데 유리왕이 태자로 있을 때 원래 카필라 나라가 유리왕으로 보면은 요갓집 나라거든. 그래서 거의 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또 앉아 있으니까 석가족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못난 천인의 소생이 말이지 부처님을 앉아 계시도록 새로 집을 지었는데 당돌하게 말이죠. 유람뚝에 저 자리에 저 새 집에 앉아가지고 걸터 앉는다고 빈축을 했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보통으로 여겼는데 그 유리태자를 보좌하고 다니는 비서 바라문이 보라고 말이지. 저렇게 이제 학대를 하고 천대를 하니 이 다음에 그 보복을 해야 된다고. 지금은 보복할 수 없지만은 이 다음에 왕이 되거든 저걸 보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왕이 되었거든. 왕이 되었어도 하도 어려서 한 일이라서 그걸 기억도 안 하는데 바라문이 그 비서로 있던 보좌관 바라문이 또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원한을 풀고 보복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적가적으로 토벌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토벌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길가에 고목나무 밑에서 서서 계셨거든. 그래서 유리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부처님이 고목나무 그냥 아무것도 나무가 그늘도 없는 나무가 다 말라빠진 그런 나무에서 서서 계신 것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시는 애처롭게 보시는 그러한 뜻으로 저렇게 고목나무에 서 있구나 해가지고 군사를 돌이키고 회군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부마가 되었는데 그 후에 또 바라문이 자꾸 충동을 하는 거예요. 유리왕 보고. 그때 그 원한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에요. 그 서론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충동을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또 토벌하러 가도록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건 안 되겠다고 이제 과거 업으로 말이지 정업으로 유리왕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과거 전생전생에는 유리왕이 큰 물고기였었는데 석가족이 그 큰 고기를 마가로 고래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모두 죽여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는 그런 말도 나오지 과거 전생에 그게 죽어서 유리왕이 된 거예요. 큰 고래가 죽어서 그리고 이제 그 석가족들이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서로가 고기를 먹었었죠. 그런 원한 때문에 결국에 또 당하겠다는 것을 복련존자에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복련존자 제 신통력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안 된다. 정업은 난면이다. 그러면서 말렸는데 복련존자가 그래도 석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리에다가 석가족을 몇몇 사람을 담아다가 높은 천상에다 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죽었더라는 그런 말도 있죠. 나중에 끝끝내 또 유리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와서 이제 석가족하고 같이 대결해서 이제 전쟁해서 토벌하려고 가는데 그 석가족들이 기세가 당당하게 수비가 아주 만반 수비를 하고 아주 삼엄하게 잘 것이죠. 지키고 있거든요. 활을 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리왕이 겁을 내고 또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말하기를 저것들은 괜히 허장성세다. 말은 활로 이렇게 쏘려고 저렇게 벼르고 대단히 삼엄한 그런 만반 준비 전쟁 태세를 하고 있을 뿐이지 석가족들은 다 오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활을 쏘지는 안 하니까 그냥 토벌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토벌을 하게 되었잖아요. 과연 석가족이 활을 안 쏘았어요. 사람을 안 죽이에. 그래가지고 석가족을 무참히 많이 참사를 했지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리대왕은 석가족을 멸망을 시켰죠. 그런데 선성비구는 누구냐면은 부처님은 동생입니다. 이거 부처님은 동생인데 사촌 동생인데 이분이 중이 되어가지고
부처님에게 법을 배워가지고 경전은 잘 알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망언을 했어요. 망언해가지고 인과가 없다는 것을 고냐시 팔무인과 그러한 소견을 떼가지고 석가족을 죽였어도 죄보가 없을 거라고 그런 말을 방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성비구는 유리왕을 방조해서 유리왕이 하는 일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좋은 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별로 큰 후환이 없을 거라고 큰 재앙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어루만지면서 말을 했던 그것이 이제 큰 과보가 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유리대왕과 선성비구는 말한다면 유리왕은 구담족을 주유하였고 구담이란 말은 석가죠. 석가족을 구담족이라도 고타마 부처님을 구담이라고도 하죠. 범어로는 고다마라고 하죠. 고다마 그 석가족이나 고다마족이나 같은 말이다요. 주육이라는 것은 주멸했다는 것은 죽여버렸단 말이죠. 버렸단 말이죠. 목을 많이 베었단 말이죠. 석가족을 많이 학살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성 비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일체법이 다 공했다고. 불경에 공했단 말이 들어 나오죠. 오원이 다 공했다. 일체법이 다 공했다고. 그런 말을 거의 다 써먹을 말은 아니거든. 인과 응보가 있는 건데 인과를 부정하는 발무인과에 대한 그런 사견을 가진 거죠. 이름은 좋네요. 선성은. 선성은 발무인과. 고래냥 비구니는 음계와 망억에 범했죠. 그러니까 불음계를 파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외에도 또 망억까지 했죠. 선성비구는 망어만 한 거죠. 선성비구는 선성한 발무인과인 그런 삿된 소견으로서 소견으로서 대망어죄를 범했고 유리대왕은 석가족을 대학살하는 살생죄를 지었죠. 그런 것이 다 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이라는 것이 형성되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과 아귀와 축생 따위 그런 것들이 인간 천상 육도가 본래 있습니까? 중생이 지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허망한 말을 하다가 두 사람이 다 그랬어요. 유리왕도 생함지옥을 했고 또 선성도 생함지옥이 내나 그 생식이라요. 산채로 몸이 아비지옥에 들어갔나이다.
이 지옥들은 그러면은 아까 세 사람들이 다 지옥을 들어가게 되었죠. 지옥에 빠졌죠. 이 지옥들은 정처가 있는 것이옵니까? 일정한 곳이 원래 정해진 지옥이라는 그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 말. 지옥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만들어져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이죠. 정처. 요즘에는 그 형무소가 뭐죠? 구치소가 다 정해져 있죠. 만들어 가지고. 또는 제각기 업을 바라여 모든 중생들이 각각 그 업을 지어서 악업을 지어서 각각 받는 것이옵니까? 두 가지를 물었죠. 지옥만 물었지만 말 속에는 악귀 축생, 인간 천상 모두 그걸 다 포함해서 지옥을 대표적으로 말한 거죠. 지옥이 본래부터 정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악업을 지어가지고 제각기 그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이나 그런 각각 그 자기 업에 따라서 받는 것이옵니까? 사사로 받는다는 것은 사사로를 뺐죠. 사사로는 것은 자기 개인 개인이 받는 거죠. 여러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자 받는 것을 사사로 받는다고 하지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를 물었죠. 두 가지로. 바라옵건된 대자비로서 동몽을 개발하사 어리석은 사람들을 동몽이라고 하죠. 아이들 어리석은 사람을 잘 깨우쳐 주는 것을 개발이라고 하죠. 발개라고 되었어요. 개발이 원래 글자가 개발입니까? 발개입니까? 원문에? 예, 예? 발개? 모든 대를 지키는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한 이치를 듣고 결정한 이치 틀림없는 인과법, 인과법칙이죠. 또 업을 지으면 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확언을 하시면은 결정적인 말씀이 되지요. 이 결정한 이치를 듣고서 기뻐하여 정대하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을 잘 받들며 조심하고 정결하여 근결이란 말이죠. 참가에서 근신하고 깨끗하게 계를 잘 지켜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까지가 이제 아난과 대중들이 묻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